오늘 이 제4차 한중일 서복문화 국제 세미나를 세미나 개최를 중심으로 축하하게 맞이했습니다. 그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신 오규일 회장님께 아주 높은 감사와 깊은 경의를 표해 맞이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모임이 훌륭한 좋은 성과 이룩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장인팡 그 회장님 그리고 장량진 회장님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분들께서 다 참석을 하셨고 일본에서도 그 이 사가시에 그 히데시아 도시유키 시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일본 전 총리를 역임하셨던 그 하다 총리 아드님도 여기 이렇게 와 계십니다. 이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요새 국회가 뭐 여러 가지로 바꾼 중이신데도 우상호 의원님이 이렇게 여기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우상호 의원님께서 이제 여기 참석하신 것을 인연으로 해서 앞으로 이 한중 관계라든지 특히 서복문화 발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크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여러분들과 우상호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복을 무슨 전문으로 연구한 서복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한중 수교 전후에서 그 중국에 자주 왕래하면서 그 서복에 대해서 얘기를 알게 됐고 처음에는 이 서복이 전설상의 얘기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들춰보니까 이것이 전설상의 얘기가 아니고 진짜 신화였다고 하는 그 옛날 2200여 년 전에 진시황의 사절단장으로 서복이라는 분이 불로초를 구하러 그 중국을 떠나서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에서 한동안 그 불로초를 구해 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한중 우호 협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주도의 그 관광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서복이 다녀갔던 것을 그 기초로 해서 거기에 그 이제 서복 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복공원을 만드느라고 뭐 동분서주 하면서 애쓴 그런 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뭐 이 모금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서복공원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뭐 잘 안 돼서 그런데 마침 제가 국회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 국회 문광위원장 이 돼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문화부에서 이건 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문화부에 부탁을 해서 부제주도의 서복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을 받게 됐고 이제 그거를 기준 그 기초로 해서 제주도에 서복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저 안 가보신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기회 있으시면은
제주도의 서복공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부산에도 부산에도 영도가 서복 선생의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영도 구청장님와 계시죠? 제주도의 서복공원 가보셨어요? 예. 아 그래 잘하셨어요. 그 저희 영도에는 더 훌륭한 그런 그 기념물 하나 남겨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주도의 서복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중국의 귀빈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안내를 하고 해서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제일 먼저 다녀간 분이 그 중국의 문화부 장관을 하던 차이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그러니까 차관으로 있을 때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안내해가지고 제주도 서복공원을 구경하고 갔는데, 이분이 그 귀국을 하더니 문화부 장관으로 승진을 했어요. 서복공원 구경하고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다녀간 분이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주도 서복공원을 다녀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체육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서울올림픽 때 이제 체육부 장관으로서 서울올림픽을 준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중국에는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올림픽 경험을 뭐 좀 배우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대학에 무슨 강의를 서울올림픽을 설명하는 강의를 하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절강성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절강성 서기였던 그 당시에 시진핑 절강성 서기를 만나서 뭐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2005년 7월 달에 시진핑 절강성 서기가 한국을 와서 제가 뭐 대접을 하고 접대를 하고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언제 귀국을 하냐 내일 제주도 가서 하루 자고 모레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진핑 절강성 서기 보고 그러면 제주도를 가면 서복공원을 구경하십시오. 그랬더니 서복공원은 중국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제주도에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그럼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진핑 당시 그 절강성 서기를 제주도에 가서 서복공원을 구경을 시켜주면서 안내를 하고 한 시간요 이렇게 뭐 한담도 하고 잡담도 하면서 서복공원을 구경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당시의 절강성 서기가 서복공원을 구경하고 갔는데 귀국을 해서 상해시 서기로 승진을 하더니 그 다음에 북경으로 올라갔어요 이분이. 뿐만이 아닙니다. 산동성 성장을 했던 장다밍 성장 또 지금 중국의 장거리 경제 담당 부총리 있던 장거리 부총리 이분도 서복공원을 구경하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리장춘 이런 사람도 다 서복공원을 구경하고 하면서 제주도의 서복공원이 아주 유명해졌고 그래서 저는 중국에 가면은 뭐 딴 얘기를 길게 안 합니다. 제주도 가봤습니까? 높은 공직자들한테 제주도 가봤습니다. 그럼 서복공원 잘 오셨습니다. 서복공원 가보셨나요? 서복공원 난 못 갔다고 그러면 에이 그럼 다시 제주도 가셔야지. 제주도 갔다 제주도만 서복공원만 다녀가면 전부 이렇게 승진을 했는데 당신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면 계속해서 줄을 서서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줄을 서서 서복공원을 이제 구경하러 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중국분들 많이 오게 된 과정에는 그 관광객 많이 유치한 데는 제가 좀 공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제주도에 명예 시민증을 하나, 명예 도민증을 하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우규일 선생께서는 지금 이 서복 문화 자산을 유네스코에 기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민운동을 하고 시민운동에 앞장을 서셨습니다. 대단한 용기, 대단한 지혜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장양진, 장인펑 중국의 서복 전문가들 두 분이 계신데 중국이 더 앞장서 주셔야 된다. 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앞장을 서주시고 그리고 한국도 일본도 함께 참여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서복공원을 와보신 중국의 리장춘 중앙상무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중일 3개국에서 서복문화에 공감을 한다면 우리가 풀지 못할 매듭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주 참 저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얘기입니다. 요즘 한중일 관계가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3개국 간에 서로 뭐 그렇게 불화가 많습니다. 다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이런 불화가 있어서 어려울 때는 문화를 통해서 이건 해소해 봅니다. 한중일 3개국에서 서복 문화의 공감대가 넓혀간다면은 그러면은 이 한중일 3개국의 정치적인 관계라든지 여러 우정이 깊이 싹트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우리 한중일의 3개국의 우정과 협력을 위해서도 우리는 서복 문화는 계속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영도에도 서복 관련 큰 좋은 어떤 자산이 하나 생기게 되길 바라면서 우리 구청장님 계셔서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좀 주저없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 네, 감사합니다.